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가 현충 시설로 지정된 대구 계산동의 이상화 고택이 하마터면 잿더미가 될 뻔했습니다. 네, 한 남성이 고택 담벼락에 있던 현수막에 불을 붙인 건데 아찔했던 순간이 CCTV에 그대로 잡혔습니다. 남효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7일 새벽 현충 시설인 이상화 고택 앞입니다. 반바지 차림의 40대 남성이 고택 앞을 서성이더니 라이터로 담벼락에 걸린 현수막에 불을 붙입니다. 한 번으로는 성에 차지 않는지 다른 쪽까지 불을 붙인 이 남성은 담벼락 안까지 손을 뻗어 고택에 불을 붙이려 합니다. 팔이 닿지 않자 다시 현수막으로 다가가 불씨를 키웁니다. 하지만 이내 CCTV를 발견하고 근처 나뭇가지를 꺾어 황급히 불을 끄고 유유히 사라진 이 남성은 결국 지난 12일 현주 건조물 방화미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현수막이 없어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불탄 자국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 청소하는 아저씨가 안쪽으로 다 치웠다고. 혹시 2차 화재를 낼 우려도 있고 해가지고 흉부소에다가 그 고소를 의뢰했습니다. 이상화 고택이 현충시설로 지정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잿더미가 될 뻔한 겁니다. 이 남성이 방화를 시도했던 이상화 고택 담벼락에는 아직도 이렇게 불탄 현수막이 눌러붙은 자국이 선명한데요. 당시 이상화 고택 내부에 있던 화재 경보기는 울리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불이 고택 바깥에 있는 담벼락에서 발생해 연기 등이 감지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고택과 같이 외부에 노출된 목조 문화재들은 화재 경보기 등 예방시설의 사각지대가 많은 데다 한 번 불이 붙으면 끄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행정당국이 추가 인력 배치 등을 통해 경비와 경계를 강화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목조 건축물인데 특히 이제 초가 같은 경우에는 위에 이형을 이어놨기 때문에 오래 또 치여가지고 일단은 사람들이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는 게 가장 좋고 불이 붙어 잿더미가 되면 다시 되찾을 수 없는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한 지자체와 시민들의 노력이 절실합니다. TBC 남유주입니다.